그래. 여기는 말이죠. 부산 가. 와, 부산이다. 부산 가. 어, 멀리 가셨네요. 네. 저도 좀 데리고 가시지. 먹거리 정말 많잖아요. 맛있습니다. 많고요. 또 오늘 소상공인이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보양식을 준비하고 있대요. 네, 또 오늘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정태 씨, 저희 빨리 가볼까요? 네. 빨리 가요. 아, 네. 삼겹살. 네, 식사했어. 야, 이게 점심시간인데도 점심시간이요. 코로나19 여파가 있나 봐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정말 안타까운데.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식사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네. 어,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많이 힘드시죠? 네, 아무래도 여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매출이 또 떨어졌어요? 거의 한 80-90% 떨어질 때도 가끔 아니죠. 정말 안타깝네요. 이 주변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전부 다. 안타까운데 그래도 다행히 국민이 주신 그 기부금으로 좀 도움이 됐을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주방도 돌아가고 놀고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요. 그럼 오늘 얼마만큼 준비하시대요? 원래 그 200인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소외계층 또는 또 평범한 가정을 위해서 한 끼 더 준비해 4인분 준비해. 아니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선생님이 진짜 도와주시면 진짜 어떡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선한 역량. 봉사를 하면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집사람 여기도 따르고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가 워낙에. 네. 네. 몸에 익어 계신데. 봉사자시군요. 네. 우리 사모님 한번 모셔볼까요? 사모님! 사모님! 아유! 여기도 천사님이 계셨구나. 네. 야.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아니, 오늘 음식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덕분에 국민들이 지원금을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좀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럼 사모님, 사모님은 네. 봉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1년 차입니다. 21년 차? 와. 그러면 사장님은? 8년? 사장님도 8년 되셨어요? 그래도 네. 함께 이렇게. 그러면 천사 네. 가족이네요. 그러네요. 합치면 29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9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38년, 40년 정도 되네요, 진짜. 총 40년. 네. 야, 정말 천사 가족이네요. 맞아요. 저희가 천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짜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바이러스 패치인데 손으로 문지르면 바이러스 예방할 수가 있어요.